네, 서울경제 2024년도 4월 28일자 기사네요. 미, 중, 억제위의 태평양에 거미줄 첨단 방어막 구축이라는 기사입니다. 미국이 유사시 중국군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 첨단 무기와 선박, 군사기지를 이 지역에 거미줄처럼 촘촘히 배치하고 있다라는 기사예요. 일본에 공급하는 신형 토마호크 미사일, 오키나와에 배치되는 해병 연안 연대, 필리핀 내 미군 군사기지 확대 등이 대표적으로 미국은 이를 통해 중국을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잇는 제1 도련선 이내에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27일 현지 시간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포함한 태평양 일대를 방어하기 위한 이 지역 동맹국의 미군 군사기지를 확대하고 해당 기지에 첨단 군사 시스템을 배치하는 등 억제력을 높이고 있다. 미국은 이의 일환으로 순항 미사일 호마토크 400기를 일본에 보낼 계획인데, 이는 1,150마일, 약 1,850km 떨어진 선박이나 유상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또 지난해 2월 필리핀 내 군기지 네 곳을 추가로 사용하기로 합의하는 등 필리핀에서 다수 비행장과 해군기지 사용권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뭐 필리핀 같은 데다가 뭐 이거 할 때는 돈을 주고 필리핀한테다가 이렇게 이런 군사기지를 하죠. 이들 기지에는 미국과 필리핀이 합의가 있는 경우 미군 전투기와 첨단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배치될 수 있고, 이는 전쟁 시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과 잠수함의 표적이 될수 있는 항공 모함을 동원해야 할 필요성을 줄여주고 준다고 NYT는 분석했습니다. 이제 뭐 미국과 러시아와 북한 이렇게 세 군데 핵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지금 미국에 공격할 수 있는 적이 되는 거죠. 오키나와에 배치되는 미 해병 연안 연대는 그 적의 세력권에 들어간 최전선의 도서 지역에 투입돼 상대국 함정과 전투기 진출을 억제하는 바다를 장악하는 임무를 주로 맡습니다. 호주 북부에도 미국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고 동부에는 미국산 첨단 공격용 잠수함 등이 새롭게 배치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미국은 남태평양 도서국가 파푸아 뉴기니와도 새로운 안보 협정을 맺고, 대만에도 계속해서 무기와 미 육군 특수작전 부대 훈련관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일본, 필리핀, 한국 등 동맹국들과 군사력 협력을 강화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중국 당국자들은 미국이 같은 중국 포위망 구축을 우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 공격하겠어요? 중국이 주변국을 공격하지만 않으면 이런 포위망은 사용되지 않겠죠. 올라이 라트너 미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는 2023년도 인도 태평양 지역에 미군 배치에 있어서 가장 변혁적인 해라면서, 가장 큰 변화는 미군을 동북아에 있는 대규모 기지에서 집중되어 있도록 하기보다는 넓은 지역에 걸쳐 더 소규모 기동성 있는 부대로 배치했다는 점입니다. 동북아에 뭐 한국을 비롯해서 이쪽에 집중이 되지 않고, 물론 한국이 미국에게 중요한 기점은 한국을 보호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남과 북이 이렇게 배치된 상황은 러시아와 미국의 세력권에 우리나라가 두동강이 된 거죠. 그러니까 희생양이에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견제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 몰려있는 한반도 동북아시아에서 전 세계에 얕고 가볍게 미군을 배치하여 미국 본토를 노릴 때
중도에서 격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곳에 감시 시스템을 펼쳤다는 점입니다. 턱 밑에 싸움이라기보다는 지구촌 넓게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을 방치하면은 중국은 대만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도 공격할 수 있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미국의 힘겨루기가 뒤에 있고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공격 무기를 지원을 제한하고 지구촌의 평화가 미국의 안전도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쌍둥이 빌딩 폭격은 미국의 나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날아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국은 우리나라 고성에다 미국이 사드를 배치했을 때 엄청난 반대를 했잖아요. 우리 한국도 그걸 원치 않았는데 그것은 뭐 서울을 방어한다기보다도 평택기지, 미군의 평택기지를 방어하는데 그 사드를 함으로써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경제 보복을 당했죠. 참, 오늘, 우리는 또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은 우리 같은 민족일 뿐더러 언젠가는 통일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러시아나 중국은 오랜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이웃들이에요. 일본이 심하게 한반도를 침략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는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한국과. 서로 이렇게 많은 교류를 했던, 오랜 전통적으로 많이 교류하고 또 서로 필요로 하고, 또 지리적으로 가까이 경계선을 면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인근에 있는 이 러시아나 중국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북한과도 서로 같이 대화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과도 냉전 체제 냉랭한 그런 관계로 가는 것보다는 서로 교류하면서 경제적 교류부터 시작해서 정치적 교류까지 그리고 또이뭐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에까지 우리 이 지역에 대한 어떤 동맹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오늘 서울경제 2024년 4월 28일자 기사 미 중억제위의 태평양의 거미줄 첨단 방어망 구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나의 경제 코멘트를 했습니다. 경제 및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